홍삼이 면역력을 길러준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죠. 이번에 홍삼을 연구한 결과가 나왔는데, 장기 이식 환자가 평생 먹어야 하는 면역 억제제의 부작용을 크게 줄여준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잔디 기자가 보도합니다. 4년 전 신장 이식 수술을 받은 신혜원 씨는 감기라도 걸릴까 늘 조심스럽습니다. 수술 뒤 면역 억제제를 매일 먹어 몸의 면역력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네, 어렵게 했는데 대수술을 했는데 다시 망가질까 봐늘 걱정이고요. 늘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면 부었나 안 부었나 뭐. 신 씨처럼 장기 이식 수술을 받은 뒤에는 면역 거부 반응을 줄이기 위해 평생 면역 억제제를 먹어야 합니다. 문제는 독한 면역 억제제 때문에 신장과 췌장의 손상 등 부작용이 많다는 겁니다. 심한 경우 이식한 장기가 다시 망가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홍삼이 이런 면역 억제제의 부작용을 줄여주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세포와 동물 실험을 통해 알아봤더니 면역 억제제만 투여하면 신장 세포 손상이 뚜렷한데 홍삼을 함께 먹인 경우 손상이 훨씬 적었습니다. 면역 억제제로 췌장이 손상돼 당뇨병에 걸리는 경우도 많은데 홍삼을 먹였더니 손상이 많이 완화됐습니다. 특히 홍삼을 면역 억제제와 함께 먹어도 약효엔 영향을 주지 않고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홍삼의 그런 항산화 효과가 실질적으로 면역 억제제에 의해서 발생하는 당뇨나 콩팥 기능의 저하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한 것입니다. 장기 이식 환자뿐 아니라 오랜 시간 면역 억제제를 먹어야 하는 중증 아토피 등 다른 환자들에게도 도움이 될수 있을 것으로 연구팀은 보고 있습니다. 연구팀은 앞으로 대규모 임상시험을 통해 면역 억제제를 사용하는 환자들에게 홍삼이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YTN 김잔디입니다.